그런데 내 아내가, 저기에 약해 보이는 호리호리한 그내 아내가 힘은 없지만 뭘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열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깝깝할 때마다 여보 여보 달려가지고 내가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 바이어를 만나 이거 갖다 풀지 못해 이렇게 지금 깝깝한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확하게 물었을 때 지혜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정확하게 지혜가 나오죠. 그럼 내가 이걸 지금 해결했으면은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전부 다 누구한테 달려갈까요? 다른 데서 헤맬까요? 다른 예인네 찾아다닐까? 다른 데 가서 내가 상담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내한테 정확히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상담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조용할 때내 남편도 어떻게 돈도 많은데 바람도 피울 일이 없네? 왜 내가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럼 사이가 엄청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지식인은 지식을 갖출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뭐라 했어요? 지금 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지식이고 전부 다 한급수기 때문에 절대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근데 좀더 도와주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좀 한급수 위에 있는 지식 말고 진리. 진리가 바로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전부 다 풀어서 다 이해되게끔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진리거든. 이걸 전부 다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내 영혼의 신량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상대가 어려운데 정확하게 뭐냐면 지혜로운 내가 말 한마디를 해서 이 사람의 깎아방을 내가 풀어줄 수 있는 그 힘이 스스로 다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성들이 갖춰야 될게 바로 뭐예요? 내조. 그럼 내조는 상대보다 신량이 좋은 사람이 내조할까요? 신량이 낮은 사람이 내조할까요? 신량이 좋은 사람이 신량이 낮은 저내 남편, 돈만 가지고 있는 저내 남편은 전부 다 어떻게 돼? 내조해가지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정확히 만들어줘. 그럼 나는 내가 우뚝 섰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우뚝 섰냐면은 내 아내의 내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존경받고 아주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라선 만큼 내 아내도 어떻게 돼? 똑같이 어떻게 돼? 사회의 존경을 받게끔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지식인이면, 내가 많이 결혼한다면, 내가 지식을 갖췄잖아요. 지금 멘토한테 지금 인성 교육을 받고 있잖아. 그럼 사람을 내가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난 사람은 똑같은 지식인 만나야 돼요? 키 180에 서울대 나오고, 이모 엄청나게 좋고, 지식을 엄청나게 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데 시적으로 옥골로 가는 소리 막 나오고, 이런 지식인을 내가 만나면 되겠어요? 아니죠. 지식인은 누굴 만나야 돼요? 무식한. 저돈 많은 사람을 정확히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풀지 못하는 뭐가 있는데 저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뭐가 돼요? 해결자가 돼야 돼. 이걸 우리는 뭘 한다? 여성들의 내조라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우리 친구가 돈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만난 사람하고 똑같은 신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에 아니면 내를 먼저 갖출 때에요. 뇌를 먼저 갖출 때요. 뇌를 안 갖추고 결혼하면 똑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 때문에 맨날 어떻게 돼? 어려움을 다 겪게끔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만나서 어떻게 돼? 좀 있으면요. 헤어질 것부터 먼저 빨리 생각을 해야 돼. 젊은 사람만 요새 이혼하대요? 아니잖아요. 황혼 이혼도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 아마 법원의 사건이 가장 많이 지금 그 소송이 걸린 게 뭐냐면 사기건하고 아마 그 이혼 문제일 거예요. 지금 돈 최고로 많이 버는 변호사 누구예요? 사기 전문 변호사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야. 근데 사기 전문 변호사 나중에 내가 사기 당하네. 사기 공부를 안 했거든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중에 왜냐 우리 집이 완전히 엉망이라. 왜? 가정을 공부를 안 했거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뭘 해야 돼요? 내 가정부터 먼저 하면은 정확하게 나한테 인연이 다 오게끔 돼 있다. 그걸 하시면 되죠. 보통 사람들이 婚기를 놓쳐서 결혼을 못한다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 기회가 많을 때 시기가 지나고 나서 또 인연이 오는 것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사람들 빨리 결혼 안 하잖아요. 원래 자연의 순리대로는 여성들은 뭐 20대에서 30대 초반 이렇게 돼 있지만 요거는 이제 자연에는 그렇게 있지만은 내 가춤이 먼저라 했잖아요. 그럼 나이가 40이 되든 나이가 50이 되든 50이 되든 내 신랑을 갖췄잖아요. 그럼 나를 필요한 사람이 정확하게 와요. 50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기업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뭔가 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누가 소개를 해? 왜? 자연이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소개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 전부 다 연결을 다 시킨다. 그래서 내 신량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르게 대하고 사람을 잘 대하고 있으면요.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연이 자꾸 연결시켜. 왜? 저 사람은 지금 기억하는데 지금 무식해서 지금 사회 힘을 못 쓰고 있지 않냐? 풀지 못하는 미션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내 지혜를 이어서 저 사람을 바르게 도와줘야 되니까, 자연은 뭐냐면 서로 도움되게끔 인연을 연결시켜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나이가 중요한가요? 40이든 50이든 나이 60이 돼도 70대도 서로 만날 수 있죠. 왜? 서로 도움되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거지. 옛날처럼 나이 얼마 되니까 지금 결혼해야 된다. 홍익 꽉 찼으니까 어떻게 된다. 남들 하는 것처럼 30대, 20대에 자기 결혼해가지고 뭐 부모한테 효도한다. 이거는 옛날 말이고, 그거는 효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가 자식새끼 낳았는데, 자식새끼에다가 자식새끼까지 낳고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이혼하니 많이 하고 맨날 싸우면 집에 달려오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부모한테 효를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내 인생을 즐겁게 살 때 그건 부모한테 효가 되는 거지. 아무리 부모한테 만난 거 사드리고 좋은 명품 백 사드리고 그 다음에 자식새끼 하나 뚫렁 나가지고 아들이라고 탁 했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옛날처럼 어우냐 좋다. 부모님도 신랑이 다 성장해가지고요. 옛날처럼 자식 낳고 결혼해서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자식이 뭐냐면 서로 결혼해가 뜻이 맞아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서로 도움되는 인생을 살고 즐거운 인생을 딱 살아갈 때요. 우리는 이게 진짜 부모한테 효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부모한테 효를 하는 것을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맨날 만난 거 사드려. 맨날 홍삼 한 박스 사드리고, 좀 있으면 명절이죠. 명절 되면 맨날 어떻게 돼? 또 홍삼 한 박스 보내고, 이때 되면 홍삼 광고가 또 판을 치더만. 부모한테 효를 하는 게 홍삼을 안 사드리면, 그것도 정관장. 육령을 홍삼을 안 사드리면 전부 다 그 뭐 효도하는 게 아니라고 뭔가 자꾸 광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내리는 뭐가 있냐면 효를 하는 것은 홍삼 한 뿌리 정확하게 대접을 해야지만 이 부모한테 효를 한다는데 부모가 그걸 먹고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약이 어떻게 약발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지금 어떤 인생을 사는 게 효를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럼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내 영혼의 신량을 딱 갖춰가지고 서로한테 도움되는 인생을 살면 나는 스스로 즐겁게 돼 있어. 내가 남편한테 즐겁게 도움이 되고 남편도 나한테 도움이 되고. 왜? 남편 돈이 있잖아요. 내가 성장하는데 이거 지금 필요하는 거거든. 이걸 내가 잘 갖다 쓰면서 나도 성장하고 내 남편도 같이 성장한다면 우리 전부 다 즐거운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 존경받는 인생을 산다면은 부모님이 딱 봤을 때 되게 자주 안 찾아와도 돼요. 공사하면 안 갖다 줘도 돼. 저 목욕병 안 사줘도요. 우리 자식들이 너무 저기 사다가 그것만 소식만 딱 들어도요. 그냥 나는 어떻게 돼? 그냥 영양을 갖다가 계속 먹은 거야. 좋은 소식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즐겁게 사는 모습이 들리거든. 전화 한 통 하는데 그 목소리도 힘이 실려가지고 착하게 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봤을 때 엄청나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명절되는데 아들 효를 갖다 깨우치지 못해가지고 내가 부모한테 효를 하려면 물질적으로 착각하던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든 분별하는 게 바로 뭐냐면 물질이 최고라는 분별이 항상 가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잘 뭔가를 갖추면 된다. 돈도, 집도, 자동차도. 그죠? 좋은 내가 옷을 입으면 이것도 물질 아니에요? 그럼 이 좋은 옷을 입으면 내가 사회에 뭔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회 잣대로 분별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옷은 내가 대충 입어도 내 안에서 영혼의 신량이 나오면요. 내 내면의 신량이 딱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우아한 빛을 발하는 거지. 아무리 껍데기에 많이 거치고 메이크업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메이크업한 거 다 그거 감출 수 있나요? 내 물어보고 싶어. 여성분들 메이크업 막 하고 옷을 화려히 입는다 해서 내 내밀을 감출 수 있나요? 절대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말할 때, 행동할 때 정확하게 내 내밀의 신량이 상대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뭐라냐면 저거 화장만 뜯기 지내가지고 그런 말 쓰거든요. 근데 저 사람한테서 우아한 말이 나오고 나한테 신량 좋은 말이 나오면요. 절대 그런 말을 안 쓰죠. 근데 말하는 게 너무 질이 났고 행동하는 게 너무 질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메이크업에서 꾸미고 그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좋은 명품 옷을 입어도요 상대가 정확하게 알아봐. 근데 내 옷은 수수하게 입었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신뢰 있는 말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우아한 에너지가 스스로 다 풍기니까 저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내면의 향기야. 물론 외면은 못 뿌리면 돼요. 향수 하나, 샤넬 하나 딱 뿌리면 돼요. 이건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고 내 내면의 향기는 바로 뭐냐면 이 영혼의 신뢰함을 정확하게 갖춰야 된다. 그러면 상대한테 항상 달콤한 어떻게 향기를 내 뿜어낼 수 있는 거죠. 내 매력이 발산돼. 이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데 껍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내면은 하나도 안 갖추고 외면만 자꾸 갖추다 보니까 외면은 언제 시간 지나면요. 나중에 벗겨낼 때 분명히 있거든. 왜? 시간 지나면 뭐가 돼요? 나이가 들어. 나이가 들면 육신은 뭐냐면 탱탱해 쭈글쭈글해요. 쭈글쭈글해. 네가 아무리 네가 화장을 뜨겁게 해도 그거는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 웃을 때 뭐가 생기대요? 주름이 쫙 생겨. 그럴 때 그림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피부에 탄력이 없어.
웃음을 짓는데 억지 웃음이 나와. 썩소라지. 썩소가 막 나와. 그걸 감출 수 있다고? 절대 못 가지. 아무리 껍데기를 갖다가 잘 포장을 하더라도 내 내면의 실력이 낮으면요. 내 영혼이 전부 다 육신을 갖다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게 되다. 표시가 다 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는 조금만 갖추더라도 내 내면하고 외면하고 어떻게 해야 돼? 밸런스를 잘 맞추면요. 이게 전부 다 조화롭다는 거지. 이 조화로운 에너지를 상대가 정확하게 알아보기 때문에 내를 좋아하고 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육신은 내가 운영하는 거고 내 자신이 영신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말을 하는 에너지, 저 말의 에너지에 내가 끌리게 돼 있거든. 그 말은 누구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영혼 신이 하는 거거든.